안녕하세요, 요대지입니다. 오늘 제가 드디어 무한의 공간 무공을 만들러 왔습니다. 아, 제가 여태까지 비싼 룬 먹으면 다 팔아치운다고 정신 없었는데 요새는 룬값도 많이 내렸고 저도 점점 장비 욕심이 좀 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모아서 드디어 베르 룬이랑 다 해서 다 구했습니다. 베이스 재료까지 구했고요. 보시면 베르 룬, 말룬, 이스트, 그리고 이제 수르룬 두 개를 구해서 요걸 이제 배를 만들어서 하려고요. 그리고 크립틱 엑스를 구매했습니다. 제가 원래 뭐 급폴이랑 뭐 자스 이런 게 더 좋다 해서 구하려고 했는데 터무니없이 비싸더라고요. 도저히 비싼 가격에 구하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크립틱 엑스로 구했습니다. 크립틱 엑스는 가격이 좀 싸요. 이스트에 구했거든요. 크리텍스도 나름 쓸만한 것 같고, 솔직히 제가 직접 사용하는 데에는 별로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대신 나중에 되팔 때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나중에 되팔 것까지 생각하신 분들은 꼭 급폴이나 자스에 만드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일단 수르룬부터 합체시켜 보겠습니다. 수르 두 개의 상급 자수정 넣으시면 베르룬으로 변경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. 룬 순서는 베르 말 베르 이스트입니다. 4솥 포라메 넣을 수 있고요. 당연히 엘리트 에테 4솥 포라메 넣어야겠죠. 크립티게스를 준비했고요. 그러면 바로 그냥 갖다 박아 보겠습니다. 베르 말 베르 이스트. 손잡이를 이렇게 살짝 문대 주고요. 아, 무공. 아, 데미지 287 증가. 이게 옵션이 255부터 325 데미지까지거든요. 325가 맥스예요. 이 정도면 약간 중하읍 정도인 것 같습니다. 그죠? 번개장은 낙각은 45부터 55까지인데 솔직히 저 옵션 필요 없어요. 저게 뭐 55에 가깝다고 해서 비싸게 파는 분들이 있는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. 번개저항 깎는 거는 용병이 차고 있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. 저건 본인이 직접 찼을 때만 효과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무공 옵션 보실 때 피해 증가, 저것만 보시면 돼요. 데미지만. 저는 조금 중하업입니다. 거기다 크리틱 S? 아, 되팔 때 힘들 것 같네요. 거의 못 팔지 않을까요, 이 정도면? 하지만, 저는 제가 쓸 거고, 제 또 보조 캐릭, 어쌔신 캐릭도 있기 때문에, 같이 돌려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래도 드디어 좀 구리긴 하지만, 무공이 생겼네요. 이게 생겼다는 거 어디겠습니까? 이게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. 그러면 이제 용병 통찰을 빼고, 무공으로. 하, 지금 자룬도 하나 있는데 저걸로 좀 더 모아서 이번에 수수께끼도 살 생각이에요. 이제 제 바바리안도 쓰고 이제 제 부캐드 같이 쓸 수 있도록. 그러면 이거 세팅 변경하고 사냥하는 것까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스탯 스킬 이거 찍는 거랑 해서 실전으로 한번 돌아보는 영상 제가 촬영해 놓은 거 같이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. 힘은 뭐 아이템 착용할 정도로만 찍어주시면 됩니다. 저는 모너크가 제일 높기 때문에 156 맞춰줄게요.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활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. 활력을 전부 찍어주시면 됩니다. Shift 누르고 찍으면 한 번에 다 됩니다. 스킬은요. 냉기 페이지에 얼어붙은 갑옷 하나, 그리고 화염 주문에 온기 하나, 그리고 번개 주문에 순간이동까지 하나 찍어주고요.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찍어줍니다. 그리고 저는 잘 죽기 때문에 마력 보호막을 하나 찍을 겁니다. 커니 괜찮으시거나 뭐 평소시에 잘 안 죽는다 싶으면 저건 전혀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. 그리고 번개 숙련까지 이렇게 찍어주시고 연쇄 번개 다 찍어주시고 번개 숙련 다 찍어주시고 그다음 번개 다 찍어주시고 번개 줄기 다 찍어주시고 번개 파장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. 레버팔 때마다 번개 파장 남은 거 다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불사조가 없기 때문에 M이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. M이 좀 모자라신 분들은 온기를 한 4개, 5개 더 찍으셔도 되고요. 신발을 비단 매듭 신발 있잖아요. 그거를 하시면 만화 상승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저는 그냥 만화 포션 빨면서 할 거예요. 언젠간 불사조 사겠죠 뭐. 그럼 이제 사냥을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. 이렇게 바닥에 초록색 깔린 애들이 이제 무공이 적용되는 몹들이거든요. 쟤네들 번개 저항 보면 돼도 다 녹죠? 정말 사냥하는데 엄청 편하더라고요. 근데 M이 엄청
말라요. 제가 스킬을 쓸 때 좀 난사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에임이 쭉쭉 따르더라고요. 처음에 적응이 좀 안 됐습니다. 하다 보면은 이제 저거 좀 적응이 좀 되어서 미리미리 물약을 빨아먹고 하니까 좀 괜찮긴 하더라고요. 얘네들도 다 번개 면역몹인데 이렇게 번개로도 다 조질 수 있다는 점 매우 편했습니다. 그리고 원래 프로즈노브를 제가 썼기 때문에 보조로 그 냉기에 찍는 스킬들을 다 빼서 번개 쪽으로 완전 다 몰빵을 했기 때문에 딜 자체도 엄청나게 세진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정말 몹들이 좔좔좔 녹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여기서도 그냥 번개 한 방 쏘니까 쭉쭉 녹는 거 보이시죠? 확실히 비싼 아이템이 좋긴 좋은가 보더라고요. 그리고 보스 몹도 엄청 금방 잡아요. 디아블로가 이렇게 빨리 죽는지 몰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직접 무공소서로 도는 것까지 직접 한번 해봤고요. 확실히 비싼 아이템을 쓰니까 그 값어치는 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또 룬을 더 모아서 다음에 수수께끼, 그 다음에 불사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 하나씩 만들 때마다 또 영상 만들어 볼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